헬렌입니다. 오늘은 찹쌀 모찌떡 만들어 보겠습니다. 찹쌀 모찌떡은 겨울에 먹는 떡이에요. 추운 겨울에 정말 생각나는 그런 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또 특히 이 찹쌀 모찌떡은 우리 가족, 온 가족이 모두 좋아하는 그런 간식이라 제가 정말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쉽게 만드는 찹쌀 모찌떡,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찹쌀 모찌떡 이런 쉬운 레시피들이 나와 있긴 해요. 근데 그걸 따라서 하시면 금방 식어버리면 굳어져 버리는 그런 모찌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레시피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만드는 이 모찌떡은 아주 간편하고 쉽게 만들 수 있지만 3-4일이 지나도 아주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한 아주 맛있는 레시피랍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요, 찹쌀가루, 팥앙금, 감자 전분, 그리고 설탕, 소금, 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찹쌀가루 2와 2분의 1컵을 준비했습니다. 건식 찹쌀가루고요.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찌꼬 가루, 모찌꼬 한 박스, 한 통을 쓰시면 돼요. 이 찹쌀가루, 건식 찹쌀가루, 그 다음에 소금이 들어갑니다. 소금이 1 작은술, 그 다음에 설탕은 4분의 1컵 넣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재료는 이제 반죽 재료는 이게 전부고요. 이제 잎반죽, 물을 끓여서 잎반죽으로 반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트에 끓여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 포트에다가 물을 끓여서 2컵, 4분의 1컵이요. 끓일게요. 2컵 하고 4분의 1컵을 끓이겠습니다. 네, 물이 끓었어요. 여기에 이제 찹쌀가루 2컵 반, 소금 1 작은술, 그리고 설탕 4분의 1컵을 넣어준 가루에 끓인 물, 지금 2컵을 끓였잖아요. 2컵과 4분의 1컵 천천히 버주면서 반죽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이 모찌떡을 아주 여러 번 만들었는데요. 이 물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또 물을 이 뜨거운 물, 끓인 물을 2컵으로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2컵 반으로도 해봤고요. 2컵 3분의 1컵도 해봤고요. 근데 2컵 4분의 1컵 이 반죽량이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모찌떡을 만들었을 때 가장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한 그런 적당한 그런 반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마시고 한 번에 2컵 4분의 1컵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반죽이 길쭉한 반죽이 됐죠? 랩으로 싸서 랩을 씌워서 전자레인지에서 8분 동안 돌릴 건데요. 한 번에 8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4분 돌리고 섞어주고요. 다시 4분을 돌릴 거예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로 찹쌀떡을 익혀주겠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들어갑니다. 네. 전자레인지에서 4분 돌려준 찹쌀 반죽이에요.
과일을 한번 이렇게 섞어 주셔야 돼요. 뒤집어주고 이렇게 다시 입을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한 번 더 4분 돌려줄게요. 한 번 더 전자레인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동안 감자 전분 2분의 1컵 계량해 주겠습니다. 네, 모찌떡을 만들 때 찹쌀떡, 찹쌀떡 만들 때 필요한 감자 전분입니다. 전분이 나오기 전에 먼저 모찌떡 초에 들어갈 팥, 고낭금을 예, 이렇게 빚어줄게요. 이거는 적게 넣고 싶으면 적게 넣고 많이 넣고 싶으면 한 500g에서 700g 정도 팥 앙금이 필요합니다. 저는 700g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요, 이 팥 앙금도 쉽게 아시안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아주 싼 가격에. 한국은 이 팥 앙금이 싸지 않거든요. 근데 아시안마트에서 쉽게 이렇게 파당금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매해서 쓰세요. 네, 이렇게 전자레인지에서 4분 돌려준 반죽입니다. 이제 이렇게 찹쌀떡이 완성된 그런 모습이죠. 예, 이걸로 이제 모찌떡을 만들 건데요. 근데 이렇게 그냥 만들면 이걸로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그냥 만들면 식자마자 아주 딱딱한 그런 모찌떡으로 변하거든요. 금방 반죽이 금방 식어서 맛없는 그런 떡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오랫동안 치대 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 인절미 만들고 떡 만들 때, 찹쌀떡 만들 때는 이렇게 절구해서 오래 쳐주는 것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래나 기억이 나실 텐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반죽기에다가 이 반죽기에다가 예, 이제 넣고 칠해줄 거예요. 이런 반죽기가 이제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식빵 만드는 기계 있잖아요. 제빵기. 거기에 이제 반죽 코스에다가 넣고 이걸 돌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뭐 이 반죽기도 제빵기도 없으신 분들은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손으로 치대해 주셔야겠죠. 반죽기에다가 반죽을 쏟아 넣고요. 이제 이 모찌떡을 반죽기에 넣고 돌려 줄게요. 이 히퍼를 이렇게 생긴 히퍼 이거요. 이거를 꽂아서 이제 반죽기에 돌려 주겠습니다. 이렇게 반죽기에서 1분 동안 이제 히퍼로 이제 반죽을 돌려줘서 이렇게 찰지게 나왔어요. 이렇게요. 이제 여기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물을 묻혀가면서 이 가위에서 이제 이 반죽을 이렇게 떼어내면 돼요. 그냥 하면은 손에 쩍쩍 달라붙는데 이렇게 물을 묻혀서 이 반죽을 떼어내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떼어서 모찌떡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만들다가만 이 모찌소를 저 계속 조금 더 만들어 볼게요. 요 큰 모찌떡, 큼직큼직하게 빚은 모찌떡이 아마 이게 24개, 25개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소도 그 정도 빚어줄게요. 네, 이렇게 소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박부지떡을 만들면 훨씬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모지떡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제 손에 이렇게 전분 가루를 충분히 잘 묻혀주고요. 이제 만들어서 넣을 거니까 판에도 좀 전분 가루를 묻혀주고 조금씩 띄어서 손에 전분 가루를 묻혀준 다음에 가장자리는 얇게, 그리고 가운데는 도톰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술을 하나 넣어서 오므려 주면 부치떡 살살살살 눌러주면 부치떡 하나가 완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거 처음에 계획은 없었는데 한번 딸기 모찌떡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딸기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똑같아요. 앙금을 이렇게 핀 다음에요. 딸기를 쏴주세요. 그래서 딸기를 앙금으로 이렇게 싼 다음에 반죽을 떼어서 딸기를 이렇게 받고 이제 마지막 거 만들겠습니다. 가장자리는 얇게, 가운데는 도톰하게 해주시고요. 눌러주면 먹음직스러운 모찌떡이, 딸기 모찌떡이 이제 큼직큼직하게 들어가서 원래 그냥 일반 이 모찌떡을 만들면 24개나 25개가 나오거든요. 지금 딸기 모찌떡 4개하고 여기서 전부 22개가 나왔네요. 네, 접시 예쁘게 담아 볼게요. 딸기 모찌와 함께 만들어 본 찹쌀 모찌떡 어땠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을 계속 보기 원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헬렌의 키친입니다.